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.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재정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입니다.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재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선 극히 이례적입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